마롱우님 이거 마롱우님 보고 있으니까 마롱우님 편집해 주신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저할거 있잖아요 선생님. 아 하시고 하시면 되지. 니와쩔 참가했던 명배가 니와쩔하고 니코쩔 참여했던 명배가 니코쩔을 했어. 이것은 국룰이에요. 본인 참여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장면을 앞에 프롤로그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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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로 말할 것 같은 니요쩔, 니요리 쩔더라. 제 소개는 생략했지만 니요쩔이 어떤 행사인지는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떠던떤떤 니요리 쩔더라. 아 시청 되시는가? 하고 신났겠구나. 근데 내 씨발 맛있는 거 찾는데 왜 이렇게 흉물고 미식 좀 자고 나도 그냥 괴시도 족같은 녀석들 몇 뽑기로 했다. 그리고 진짜 맛있어 보이는 10명을 뽑아서 착불로 퀵을 받아 음식을 먹어볼 것이다 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 대 60%는 직접 가서 해줘야 되는 거고 20%는 배달 가능하고 20%는 지은 니은 괴식임 키읔기읔. 몇 가지 핸디캡들이 생겨요. 정말 맛있으면 당연히 시키겠지만 제가 뽑겠지만은 배송이 가능한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에 존재합니다. 와 이거는 안 먹고는 배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초빙을 합니다. 괴식 포함? 괴식도 초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셰프들은 이제 이 방음부스로 초대를 드릴 것이고 괴식 셰프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서 존나 후드려 팬 다음에 다시 돌려보낼 거예요. 내가 여기서까지 괴식을! 그래도 어쨌든 제가 먹을 음식을 뽑는 거기 때문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을 담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가자분들의 요리 실력과 무관하게 제 취향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음식! 미식일까요? 괴식일까요? 본 작성자가 군대 가서 3개밖에 못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당장 뽑아가지고 다음 주 중에 음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봤잖아! 채소 없는 닭가슴살 샐러드. 채소가 없으면 그냥 닭가슴살 아니야 사실? 오 텁텁하네요. 평가 개퍽퍽함. 자 다음은 매콤한 음식 좋아하실 것 같아서 캡사이신 매운맛 소스 10kg가 미친 새끼 아니야! 중불로 저어서 끓이라고? 그릇에 담고 맛있게 뭘 미친 새끼 아니야! 끝이야? 그리고 큰 냄비가 이 큰 냄비야 씨발. 아니 이게 그 큰 냄비가 아니잖아 이거. 지금 두 개째 봤는데 정상적인 건 없었어요. 존경하는 와나나 선생님의 니조철 참여를 위해 첫 글끄 적여봅니다. 오 뭐야 이거다.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음식을 보니까 소름이 돋아서 등이 가려워져가지고. 와 이것도 뭐야 브런치 약간 좀 미국 브런치 느낌을 좀 한국식으로 표현한 느낌? 와 이거 존나 맛있겠다. 이분 강력한 우승후보인데? 와 수비드다! 전문가 나왔다. 수비드 나왔습니다. 다 먹어보고 싶긴 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분 일단 적어놓을게요. 라멘은 사드세요 제발. 와 이것도 제대로인데? 딱 보기에도 벌써? 쯔유를 만든다고요? 쯔유 만드는 거 처음 봐. 와 진짜 즐거웠다. 아 사실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와 추가로 한 개 더 올리는데 사진형을 초과한다고 해서 게시글 하나 더 쓰겠습니다. 딸기 와인? 이분 뽑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당도 측정기? 와 캡슐로 밀봉까지. 와 대박이다. 이게 전문가 분 맞으시죠 이분은? 취미라고? 말이 안 되는데? 우리 같은 일반 투수들은 마달 앞에 일만 인자가 되는 거야. 정말 대단한 녀석이로군. 하지만 저 녀석을 막을 수 있는 요리력이 나한테는 없어. 와. 수로봉은 결정됐고 이제 천하 제일 크리링을 뽑는 대회인가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손오공이 아니라 비루스 같은 분들도 많아요. 진짜 여기 뭐야 씨발. 나는 기아 키케바야 샌드위치 만드는 대회나 생각했다고. 연어 요리 두 개 레시피 공개함. 와, 야 플레이팅이 기본인데? 와 바질, 야 니들 뭐 하는 애들이야? 아니 나는 후추 간장 참기름 이런 거 생각했다고 바질이 왜 자꾸 나와? 페코리노 레지아노 또 뭐야? 와 미쳤다. 일식, 양식, 중식, 퓨전식, 한계식, 퓨전식은 뭘까 좀 무서운데? 와 멤버샷 미쳤다. 와, 와. 이거 뭘 하지? 후토마키 맞아. 후토마키 존나 맛있어. 내가 이거 오마카세에서 이거 진짜 제일 좋아하는 메뉴거든? 이게 뭐야? 와 이건 이렇게만 봐도 예술인데?
뭐야 씨발 이 새끼야! 스테이크를 만들면 어떡해 씨발! 야 오렌지를 스테이크를 연상했어! 형 아리면 안 되지! 못 먹을 정도가 아니니까 잡숴버리지 내가 이걸 먹겠냐 씨발! 아니 나는 얘들아 너희들이 믿지 못했던 게 니들이 존나 괜식이 저려져가지고 아까 씨발 그 10kg 같은 음식들만 존나 쳐넣을 거라고 생각했어. 와 이것도 이름부터 씨발! 와 대박이다! 와 진짜 고급 요리 그거 같아. 이 사람 셰프 같은데? 요식업적 공부라는 미국 CIA를 준비하고 있는 유학준비생 전문가다 이 사람은. CIA가 뭐야 근데? 세계적인 요리학교라고요? 그냥 요리 좋아하는 비밀요원 아니야? 와 이것도 너무 궁금하다. 와 미치겠다 이거 존나 궁금하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야 전문가가 되니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뭐야? 가두리 양식인가? 와 이분도 적어놔야겠다. 와 대박이다 미쳤다. 닉네임 봐! 먹고 싶은 거 말해야. 존나 멋있다. 말이 없어지셨네. 드디어 게시기 나왔습니다. 박수 쳐줍시다. 아 이제 마음 편하네. 흰둥아 밥 먹자. 흰둥이도 걸러요. 흰둥이 모욕하지 마세요. 폴드 포크 샌드위치? 와 씨바 또 제대로 나왔다. 와 좆됐다. 또 스미드야! 와 씨바 와 이것도 일단 적어놓자. 와 이것도 받아보고 싶다. 아 좆됐다. 김치찜. 김치찜에 필요한 준비물 김치. 존나 큰 소스에 고기를 깔아. 고기는 겨울이라 당연히 춥다. 상남자 같지만 세심하네요. 김치랑 고기가 익사할 때까지 담는다. 간한다. 간장. 올리고당네. 뭐지 뭐. 버터와 디글레지안 퐁듀를 곁들인 타노치만 스테이크. 와 이거 셰프님 설명드린 거 같은데? 오늘의 음식은 버터와 디글레지안 퐁듀를 곁들인 타노치마스 스테이크. 이번 뉴스 요약 1만 마다라 vs 나뭇잎 마을 닌자 한다. 아포칼립스다 씨발. 딸기탕을 곁들인 백도 푸딩? 딸기탕이요? 괴식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다. 유산균. 와 나쁘지 않은데? 괴식이라고요? 향이 가득한 곰탕? 뜨거운 물에 콘스프 넣고 헛개 차요? 야이 개새! 차별화된 소시지 만들기. 일반 소시지? 스위트 칠리? 아까 매콤한 소시지를 만드시는구나. 죄송한데 본인 만드신 음식이랑 엄지손가락이랑 닮았어요. 볼델리즈 중 하나면서 소자 소스? 뭐지? 보기 전문 용어로 썼어. 안녕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비겁한 스티키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목소리는 영상을 끝까지 보게 해. 비비빅을 절반만 넣어주시고요. 복분자 반컵 콜라 반컵 짜장갑 집이 싹 또 넣어. 왜 이런 전문적인 단어 쓴 거야? 마다라들 보고 쓰는 건데 왓짱 만약 동명동에 식당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물론 동명. 야! 이거 줄 거잖아! 뭐 하는 식당이야? 진짜 있는 건가? 검색을 해봐야겠다 일단. 진짜 있는 곳이야? 이 뭐야? 아니 너 씨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심지어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야! 파스타가 굉장히 많네요. 뭐야? 바지를 직접 키워요? 아니! 유기농이다! 됐다 씨바. 어떻게 섞어도 어떤 조리 광고에도 절대 맛있을 수가 없다. 아! 죽었네 새끼.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 치즈 햄. 달고 짜고 고소한 것은 맛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합친다면 그건 키메라지. 오, 니자. 니나도 알렉산더. 도코 있다. 君のような 간노이가기와 기라이다요. 미친 새끼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또 좀 준비한 분들이 나오는 거야. 와 미쳤다 씨발. 와 이 채널이 왜. 야 내가 이런 데를 예상한 게 아닌데 씨발. 나는 나요 아따까 스키